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복음 위드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순복음 위드교회 성도 여러분, 여도 순복음교회 성교회는 이형 목사입니다. 순복음 위드교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소외되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외와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신원기 담임 목사님과 순복음 위드교회 모든 성도님이 합력하여 이제부터 온 남녀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희망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과 성회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전제에 나아갈 때 큰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의 조리에 지금까지 헌신하고 힘쓰고 계신 신원기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임하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 위드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2017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양주 오남읍 오남리에 교회를 세우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복음 전파를 하며 달려온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눈물도 담겨 있었고 땀방울도 담겨 있었습니다. 복음지를 전하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음에도 이 사역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복음 위드교회는 조영희 원로 목사님께서 천명하신 개척 500개 교회 사업 중에 496번째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저의 사역지로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단이 많은 곳입니다. 신천지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교회 등등 도처에 이단 교회들이 소형에서 중형교회로 성장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이단 교회가 많다 보니 영적인 전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 방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 순복음 위드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순복음 위드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순복음 위드교회는 찬란한 10년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선포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길 다짐합니다. 2017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조직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장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매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온라인의 기능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배달 문화와 라이더의 증가라는 시대적인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확장으로 집에서의 생활 비중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이런 시절에 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모임 자체가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저희 교회 역시 출입 제한을 당했고 성도의 교통은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예비하시고 온라인 예배의 기술과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온라인 성도 7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전국을 각 권역별로 조직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온라인 성도가 많아지고 온라인 교회가 생기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상담과 심방 전화를 받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향후 순복음 위드교회는 전국에 30개의
온라인 교회를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온라인상에서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를 완성할 수 있는 매체를 구상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이제 우리의 사역은 온라인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복음 위드 교회의 사역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보를 요청드립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교회는 특정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의 사연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라였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 중심이 아닌 찾아가는 교회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곳을 찾아가고 현장을 찾아가서 교회의 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걸려오는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연약한 딸의 치유를 위해 저희 교회까지 오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연약함을 회복하고자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간구를 듣기도 했습니다. 중독으로 인해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로 근심하는 가족에게 위로와 말씀으로 심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열거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사역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듣고 나누고 기도하며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시간의 여유는 없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감동과 큰 은혜로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위드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셋째로,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던 2017년 개척부터 2022년까지 교회 개척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교회가 변함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는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남리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 작지만 믿음의 행사를 항상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해외에 나가지는 못하나 보내는 선교사로 작은 믿음의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보다 더 못한 형편에 있는 미자립 교회의 서너 곳을 작은 예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남을 돕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어두운 표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먹지 않고 작은 예물로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 사역은 세상 끝날까지 제 힘이 닿는 한 계속할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곤고한 마음이 가득할 때, 무조건 예배당에 앉아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답답해할 때, 성령님은 예배당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제단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에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과제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주의 종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고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과제를 마치기 위해 이른 새벽 오늘도 저는 기도로 몸부림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순복음 위드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순복음 위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